같이 오늘 연일 그 100도 이상의 불 끊는 이런 이제 우주 공간 속에서 세계는 폭염과 또 이제 많은 열대를 발매해서 장마비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아주 고생하는 시기에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무더울 때 바람이 좋죠. 오늘 여기도 신선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. 더운데. 그러나 무더울수록 이제 시원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시원한 것이라면 어디냐?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더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물 속에, 바다 속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시원한 바람 불어도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제 한국은 빙수염이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빙수 가게가 잘 된다고 해요. 얼음을 막 먹어야 신나듯이.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엄청난 더위와 이제 갈증이 심한 것입니다. 근데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와요. 겨우 비가 오면 1년에 한두 번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식수도 농역,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수도 뭐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물이 딸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걸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여러 차례 갔어요.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의 다 뭐냐면 그냥 이목민 생활, 천막 생활, 큰 무더운 이제 사막 생활을 그들은 천막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.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37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. 시작. 명절 같이 시작.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. 오늘 참 우리 인생에 정말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오늘 이왕이면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면 목마름이 해소됐다.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제가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이제 LA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처음에 90몇 년도에 이제 저를 초청해서 92년도에 이제 비자를 받았어요. 많은 사람들이 쫙 비자 줄을 섰지만 전부 그 사람들은 대사관에서 가짜예요. 저한테 질문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대보십시오. 3대 절기를 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. 그때 유월절입니다. 맥주절입니다. 초막절입니다.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냥 오케이 하고 다 끝나요.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, 다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식구들이 이제 밖에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정도 유목민 생활을 해본다. 그런 유래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휴가를 위해서 우리 과거에도 천막, 그 텐트 하나 가지고 바나 하나 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가고